울진군에서는 500kV HVDC 변환 시설에 대한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울진 범국민 대책위원회 산하에 임시기구로 500kV HVDC 변환 시설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울진군은 한국전력공사의 500kV HVDC 변환시설 건설 사업에 주민들이 갖는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하면서 울진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고자 임시기구인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효선 공동대표는 500kV HVDC 동해안 신갑형 송전 선로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변환소를 포함시키지 않고 또한 송전 선로 경과지 마을과 개별적으로 지원 협의를 추진해서 또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사업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투명한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민간 위주의 전문적인 TF를 구성하여 지역 갈등 원인을 해소하는데 행정도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